금기 50개. 아, 좀토속지 자꾸 일어났는지. 경비처서 가서 물어봐라. 아, 여기서 공짜다? 금기 50개를 희생해서 공짜로 붙고 나발이고. 저기 있잖아, 야. 수배서라서 경비처서에 못 들어가는데. 아니, 저기 있잖아. 잠깐, 오른쪽 밑에. 금괴는 많은 양이고 이 근처에서 금괴를 현찰로 바꿀 수 있는 곳은 무역허밖에 없어. 이 마을을 떠나진 않았을 거야. 돌아다녀보려고. 야, 얘잖아. 개. 나 세이브한다. 여기부터 다 일단 보죠. 특기로 탐색해주면서. 형제님은 어딜 가나 했니? 고무 밑창 신발 맞아, 나 지금. 이게 낫겠다, 마비독은. 됐어. 감속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도 않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객실 돌아다니며 겸을 넘피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올라가. 아이템. 이렇게 만들어놨어. 들어가서 삼각김밥 두 개. 아, 왜 이래. 이런 거 넣지 마. 당황스럽잖아. 귀족. 요새 부황폐하 공수처인 자리 나오시지 않는구나. 중요한 일은 대신이 모두 처리하고. 부황한테 문제가 생겼나 보네. 저는 저 높으신 귀족나리 시녀예요. 왜 시녀가 귀족이랑 같은 방을 쓰냐고요? 어머머, 다 알면서 이렇게 해보지 마세요. 아, 이것들 진짜 저질개그를 하고 있어. 지도를 내 마을 입구에서 받을 수 있을 텐데. 가보죠. 여긴가? 마법 상점 있네? 야, 여기 제대로인데? 일단 돌아다니면서. 무역구에서 작가를 만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숨길 데가 많아가지고. 어허. 우선 말 걸어보죠. 드워프가 있네? 아니네. 여관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양산형. 양산형이네요. 할아버지. 오빠를 뺏어갈 거라고. 아니, 성격이 이상한데? 제 임무는 묘지를 청소하는 거예요. 묘지에서 뭐가 나오나? 아, 오빠가 이 오빠야? 동료가 될 것 같은 관상인데 얼굴이 안 뜨는 거 보니까 아니구나. 우리 마을이 번화하고 제법 큰 활기찬 캐슬더가 가깝기 때문에 치안이 좀 엄하거든. 아이, 거지다. 잠깐만. 우리 마을 영주인 길버트 수환가로 유명하지. 오죽하면 구멍이 아무 혈연도 없는 귀족을. 머리가 좋다. 그래, 가라. 여기 야, 또 있네, 이 아가씨. 어허. 뭐 없니, 숨겨진 거? 잠깐, 대체 어딨어? 남쪽에 사는 내 사촌 토미도 반란군의 자제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서 가족들을 볼모나 다름이 없으니. 이 마을엔 도둑 길드가 있다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알면 실시하지. 왜냐면 그들이 의적 흉내를 내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나한텐 난 별로 관심이 없다. 안타깝다. 마을 서쪽 동굴에 가보았나요? 지난번에 레벨 로가다 뛰러도 그 동굴 안에 갔다가 망치질 소리를 들었는데 동굴 안에 터널이라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쇼컷. 높은 세금 때문에 그냥 직업을 때려치워버렸수다. 무직은 세금을 안 내거든요. 뭐 내일 불쌍하다. 아무리 먹고 살 정한 짓이지만 매일 재슴을 쳐다보고 있다니 지겨워 죽겠구만. 아,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아빠가 이제 멀리 떨어져서 마을 동쪽 숲에 약속을 캐고 있었는데 괴물지만 살았대요. 그렇군요. 여기 할아버지도 내 얘기라네. 할머니 마을이 너무 넓어가지고 볼 게 너무 많다. 어? 근사한 곳에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빨리 마을에 도착해버리다니. 약속은 약속이니까 대신 퀴즈 하나 낼테니 그걸 맞추면 아이템을 주도록 하마. 무슨 퀴즈를? 어떤 동물원이 있는데 거기엔 기린과 타조만 살고 있다. 동물원 손님이 그 동물원에 와서 수를 세어본 결과 기린과 타조를 합한 다리수가 8, 기린의 다리와 타조 26이었다 아, 기린 8마리면은 4팔에 32, 타조가 5마리면은 거기서 타조가 한 마리면 거기서 2를 빼지. 그러니까 26이라고 그랬죠. 3마리 빼면은 기린 5마리 3마리. 아, 아, 해안이 위치한 작은 마을이 될 것이다. 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나온다네요. 아이고, 나 다음에 지금 할 건 아니지만 이따 방종하고 까먹는 거 아니야? 어디서 나오는지? 저쪽에 앉아있던 사람 안... 그래? 욕 좀 하지 말아줘. 아전구 타는 아저씨 계속 이 근처에만 돌고 있어요. 넓은 데서... 아, 다 읽어봐야 되나 이거? 안 읽어도 상관없겠지? 어허... 누구니? 아,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보죠. 여기부터 잠겨있고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잠겨서 다행이야. 내려가서 항구를 구경하라고? 장난하나. 부부싸움이 무서운가 보긴 해요. 무역소 주인이 마누랑 대판 싸우더니 지금 이혼신고라서 수소까지 돌아갔대요. 무역소가 지금 못쓴다는 거네? 여기 뭐 어디야? 허허... 나는 레아공주. 레아공주라는 게 있나 보네? 뭐지 할아버지들은? 뭐지 저 머리는? 뭐가 자꾸 메시지를 보내주는 건지. 아, 여기 문이 있고 보물상자 있고 저기도 있고. 좋아. 암모니아서 두 개. 뭐야, 야, 암모니아소가 생각나네. 바카스 하나. 아버님이 부르시는 노인들 대접은 식비만 어마어마하게 깨진다고요.
여기에 귀족이 사는 집인가? 여기가 그럼? 아니 근데 대귀족 저택이 있던데 마을에 한가운데. 여긴 또 뭐지? 작가가 취직하고 남는 시간에 PS2 게임을 하느라? 어허, 그렇군요. 요리사 시험을 치게 됐어요. 가게 하나 차리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선글라스, 아우, 좋아. 저기 약간 이상한 사람 봤는데. 리미널 워터. 이 아가씨는 RPG 주인공은 아무 집이나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RPG 기본 사실을 모르고 있답니다. 50원을 얻었다. 따. 빨리 이동 못하나? 아니, 이건. 각성제 봉상제도 챙겨가고 동생을 보고 있다. 벤치가 아주 참 좋구만. 시험 봅니다. 아니 이거 너무 크잖아요. 1버튼 넘어 우리 누나를. 아니 길버튼 이거 잠깐만 잠깐만, 내가 이걸 사람 아니야? 저쪽을 안 갔네 내가. 저 작은 집을. 저거 먼저 빨리 보고 오자. 저거 보고 저택까지 삥 돌아서 다 보겠습니다. 이걸 안 봤네. 이 보기 전에 이 위쪽 살짝 보고. 없네 아무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구만. 약재를 달라. 서브 퀘스트네. 이건 진행하다 보면은 얻을 수 있겠죠? 약을 얻어가지고. 여기도 어디야? 여기도 여관 겸이야, 여기는? 방금 여관 표시 아니었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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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베지터, 우리 너무 여기 놀러 왔는 거 아니야? 아, 역시. 기력의 물약. 정상적인 게 나온다. 텐트, 아, 150원짜리. 뭐야, 웬일로 이렇게 좋은 거죠? 아, 여기 도둑이 안 들어서. 저장합시다. 저장해주고. 오! 오리고기 하나 가져가죠. 맛있어 보인다. 아, 배고프다. 검은 속내가 있는 것 같아. 귀족집 아들. 얘한테 말 걸어보자.
잠깐 잠깐 이거 뭐야? 그럼 잠깐만 2층이 있었어? 그래 솔직히 베지타가 쟤네보다 위험해 보여. 아 나갑시다. 여기는 아직 정말 매너가 없어요. 여관이라고 내 오빠랑 발코니 뭐 하는 건지. 이게 다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다면은. 가자. 질린다. 어, 아, 무기점! 가기 전에. 유쾌한 펍. 기적조택 빼놓고 삥 돌아서 가면 되겠네. 무게 제한을 두는 모양이지만 롱소드, 해부기 단검. 데미지가 안 나오는데? 나무 지팡이 이건 사줘야 되고. 가지고, 차, 너무 살 거 많다, 야. 신사모자 3개랑 가지고 3개. 하, 일단 나갈게요. 일단은 물약상점 가서. 메이 아줌마네? 삼각김밥 참치 말고 했던 기상 나팔 클래식 기타 우유고 동쪽숲 지도 이거 좀 노가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를 보니까 야구 모자 메리아스 아 나무 젓가락 슬라임 껍질 지네 발 곰 발바닥 석기니 지팡이가 있었구나 나무 방망이 팔아주고요 선글라스 밑창 신발 팔아줍니다 작가 사진 150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로 사서 무기를 사고 그 다음 마법을 사죠. 솔직히 마법 별로 좋은 거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우선은 신사용 모자 3개랑 가죽 옷 3개. 회복의 단검을 쓸지 롱소드 쓸지. 롱소드 회복의 단검 쓰죠. 도적이니까. 100, 야, 좋다. 가죽 옷. 가죽 옷. 야구물 신사용 모자. 신사. 가죽. 신사. 오케이. 특히, 회복의 칼날. 혹시 회복의 칼날 강화되나? 한번 해봐 아니! 아니 이거 개
나는 회복의 당검도 강화가 될줄 알고 한 거지. 이러면은 저기 곤란하지. 아 진짜 짜증나게. 팔아 팔아 팔아. 혹시 고춧가루 안 파세요? 아줌마? 아 클래식 기타 사야 돼. 통기타 팔고 갑시다. 마법도 살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의외로 가서 어디 네티야? 어야 성가대도 기부금을 낸다. 1골드 진짜? 아니 이거 너무하네. 뭐라도 좀 줘. 세금 때문에 고생이 많군요. 회복템 주는 건 쏠쏠하다.